이 게임 종류를 낮출게요. 1280, 720으로. 오케이. 해상도 낮추니까 조금 낮네요. 네, 이걸로 낮출게요. 제가 데스크탑 바꾸고 나서 이거 미니매트로 오랜만에 그 해봐가지고 해상도 낮추니까 좀 낮네. 아, 이거 캡처보드가 아니고 그 원래 그 엑스트림이나 엑스플릿이나 프릭샷 이런 데서는 그 게임 소프트웨어나 그 윈도우 캡처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뭐냐 브라우저는 윈도우 캡처 크롬으로 할 수 있어요. 크롬은 캡처를 할 수 있고요. 예전에 그 지금 이거 채팅창은 그 URL만 캡처하는 거거든요. 근데 URL만 캡처를 하면 그 창을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윈도우 캡처가 새로 생겨가지고 좀 그 기능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설정을 좀 맞추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여기서 써야 되고 언어 한국어 야간모드? 아니야 야간모드 하지 말자. 색양 모드. 아, 이거 색깔을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음성 이렇게 바꾸고 애니메이션 넘기기. 네. 자. 이거 1회 도전은 뭐지? 아니야, 안 해. 근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그 잠깐만. 메뉴로 돌아가기. 모드. 일반 모드. 여기를 혼잡하게 만들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모드. 무한 모드 이거는요. 여기 혼잡해지지 않는 그런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극한. 이거 극한은요. 선로를 한 번 깔면 수정할 수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그 지하철 만들듯이 그렇게 하면 그 근데 아직 저도 극한 모드는 못하겠고 일반 모드는 솔직히 좀 빡세요. 중간에 죽어. 그리고 이 무한 모드 이거 무한 모드가 사실 약간 연습용이죠. 네. 그래서 뭐 런던 뭐 원조 지하철 런던 튜브. 영국은 그 좌측 통행인 거 아시죠? 영국 철도는 사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일본이 그 철도를 부설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는 철도가 좌측 통행이에요. 중국까지는. 그리고 그 러시아 같은 경우가요, 그 러시아는 아예 선로 규격이 달라요. 러시아가 그 뭐냐 그 궤도를요 그 혼자 넓은 거였어요. 그 적들이 그 철도로 침략하는 걸 그걸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해요. 파리 철도의 작은 역들을 이어진 복잡한 금은망을 연결해 보세요. 여기는 런던, 파리, 뉴욕에서 200점 얻으면 베를린 해제되고 뉴욕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에 이어 뉴저지와 뉴욕시의 자치구들 연결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한번.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하면요. 열차가 3개가 있고, 터널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기본 노선은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왠지 여기는 이제 환승역을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 이렇게 환승역을 갈게요. 이제 미리 환승을 좀 대비를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게요. 아, 물론 이거는요, 나중에 다 갈아엎고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 극한 모드를 제외하고는 다. 당신의 철도를 위한 새 열차가 있어요. 오, 열차를 추가할 수 있대요. 그리고 노선을 추가할 거냐, 객차를 추가할 것이냐? 아직은 노선. 아직은 괜찮죠. 이때 이제 요 방향에 열차를 하나 넣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을게요. 그리고 아직 열차는 좀 보류할게요. 근데 이게 그 진행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그 이동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이거를 경유역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실제 그 도시 계획하고 건축하는 그런 거에서는 극한 모드죠. 이거 그냥 일로. 그냥 일로 갈게요. 아직은 이래도 돼. 좀 여유있게 운영을 좀 할게요. 오, 열차 추가. 그리고 아직은 노선 추가. 최대한 늦게 연장하려고. 왜냐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지역에 노선이 또 생겨요. 그리고 여기 지금 터널 3개가 있는데, 거봐, 여기 노선이 또 생기죠? 그럼 이제 3호선을 출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이게 순환 노선이 하나 필요해요. 장기적으로는 순환 노선이 필요해지게 돼요. 그때는 제가 어떤 노선을 순환을 만들지. 그래, 이거를 순환을 가자. 이 방향으로 열차를 하나 더 놓을게요. 아, 그거 알아요.
7호선이 지금 그 부평구청역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 성남역으로 해가지고 인천 2호선을 연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라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4호선은 원래 그 별내 북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6호선은 이게 그 봉화산역이 그 봉화산역 그리고 신내역으로 가거든요. 그 경춘선 신내역 쪽이 그 6호선 차량 기지예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해서 그 원래 확장을 갈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8호선은 저기 그 구리역으로 해서 올라가죠. 네, 켄시님 어서오세요. 열차가 추가되고 일단은 노선부터 다 만땅 만들게요. 그리고 아니 네, 이게 이상하게 요 강남 쪽은 안 만들어진다? 강남 개발되면 이게 그 저 이 파란색 노선이 순환으로 갈 거거든요. 자, 이걸 여기서 누르지 말고 그러면 이제 이 강을 건너면요, 이 터널이 하나 없어져요. 터널이 하나 없어지고요. 여기 지금 마우스 캡처 보이죠? 네. 그러니까 다리가 아니고 터널이에요. 이게 약간 그 진행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뭐 환승역으로 바뀌는 거야 이제? 뭐 일단은 지금 열차 노선별로 두 대씩 있으니까 뭐 양방향 운행하는 거 아직까진 괜찮죠. 열차가 시작됐고, 객차. 그리고 여기를 추가할게요. 여기 세모역하고 여기 네모역까지 너무 간격이 길다. 중간에 뭐 역 안 생기나? 여기 중간에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애매한 데 생기네. 결국 이렇게 하나 둘 새롭게 노선 하나 팔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아니다, 객차 하나 빼. 교차요. 어디를 만들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 방향. 아,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생겼는데, 여기는 노선 하나 더 이을게요. 여기를 이렇게 연장을 하고, 여기가 좀 고민이네. 이렇게 가자.
버스 교차역은 이제 환승이 좀 3개역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맵을 자세히 보면요, 이제 조금씩 맵이 넓어져요. 그쵸? 여기 또 하나 생기죠? 연결. 순환이 하나 필요한데. 여기까지 있자. 열차. 이제 객차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열당 하나 붙여. 객차 하나 추가. 이거는 이제 강을 여기서 건너. 이제 조금씩 넓어지면 강남노선 하나 만들 거예요. 아우. 와. 어렵네. 드디어 강남 노선이 시작됐어요. 이거는 아직 일단 단선 운행해봐. 네, 캐시님 별풍선 5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캐시님 50개 펜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올릴게요. 이거 확실히 100% 남북 노선 됐다. 그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이제 방향이 약간 그 확장이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네, 일로 갈게요. 강남노선이 아직 뭐가 안 생겨가지고 지금. 아, 네, 나갔다 오세요. 와, 이게 또 여기 다 생기니. 그래, 이거는 강북만 가. 이제 좀 교차역을 좀 어떻게 해볼까요? 아니야, 아직은 객차야. 그리고 제일 긴 노선에다가 객차 하나 붙여.
그렇게 가고 이렇게 했다가 또 올라가자. 저거는 그러면 올라가면 되지. 교차액을 어디다 만들까? 아직은 그 복잡한. 와. 야, 여기는 새로 파, 그냥. 이렇게. 하고. 아니다. 아직 새로 파지 마. 이거 뜯어. 이거 이렇게 수단으로 가고. 네, 이렇게 가고. 이거 일로 연장해. 그리고 열차나 추가. 열차, 기차. 에이, 이거 기차 하나 더 넣고 이거 일로 가고. 교차역을 여기를 갈게요. 교차역 좀 더 용량을 좀 크게. 아, 또 이제 노선이 길어질 때가 왔네. 그러면 이제 요 서쪽을 잇는 노선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북선. 아직까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열차 추가. 혹시 보니까 이제 터널을 좀 추가해 볼게. 이제 강남 노선을 이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잇자. 이렇게. 아닌가? 이거를 쭉 빼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아니네. 야, 이거 여기까지 하고. 야, 이거 여기까지 가고.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 아, 중간에 뭐가 안 생기네요. 그러면 야, 이거를 여기까지 가고. 이거 좀 더
위기의 노선이 이렇게 가네요. 이제 여기는 이제 새로 파야 되겠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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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열차가 없네? 여기 이렇게 연결하고 배차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 여기 이렇게 가고 좀 이거 열차 일로 보내줘. 없다 열차가. 나 이쪽에 열차를 3개를 넣었었죠? 열차 하나 추가시켜주고 이거를 여기를 빼고 이리로 가. 그리고 여기 중간에 여기 생겨야 이거를 좀 연결을 해주는데 이거 연결하고 이렇게 환승역이 생기네. 그리고 이거를 연장. 이거 이렇게 연장할게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단선 노선인데 자 짜르르 이동하고 또 짜르르 타고 예 쭉 이렇게 연장 연결을 하고요. 지금 뭔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 열차 그리고 기차 하나 넣을게요. 일단은 요 방향에 열차 하나 더 넣어줘야 돼. 지금 이렇게 그래야 이제 그 북선 통행이 되고요. 야, 객차 추가해, 여기다가. 빨리 태워. 그래, 이제 객차가 많으니까 빨라지지. 좀 큰 노선들에 좀 객차를 좀 많이 추가를 해줄게요. 나 객차를 뭐 중간에 하나 잘못 집어넣었어요. 아예 여기에 생기는 거 싫어하니? 할 말이 없네. 야, 너 일로 가. 가고 그리고 야 이거 여기도 그냥 환승역해. 그냥 여기까지 같이 가.
5호선 만들어버려 그냥. 하나 더 가. 결국 이게 가장 효율적인 거는요, 그 모든 노선이 한 번씩은 다 만나주게끔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잠깐만 이걸로 가고. 아 이걸 근데 너무 이렇게 겹치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요 이걸 하나 뺄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를 이렇게 환승을 하게 되고 여기를 이렇게 만나고 이거 별력 하나 빼. 어 열차지 당연히 객차. 그리고 이렇게 넣고 어디에 열차가 좀 하나 더 필요한지 볼게요. 이거를 제일 큰 노선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일로 바꿀게요. 한층만 그리고 이것도 이 별력을 빼고 일로 바꾸고 이거를 그냥 이 별력을 가게 좀 환승력을 좀 분산시킬게요. 차 이게 낫겠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바꿀게요. 이거를 이거를 가고 열차 객차 그리고 이거 빨간역을 동선을 좀 줄여주자. 네, 이거 알아서 여기에다 추가해주네. 그리고 이게 강남 쪽이 노선이 안 생긴다. 이 녹색 노선 하나 없애고 강북으로 바꿀까? 자, 그러면 야, 녹색 다 없애고 순환으로 가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만나고 계획을 좀 녹색을 좀 하나 바꿔야 되겠는데 야 이거 여기서 강 건너. 아 터널이 없어? 난감하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까지 일단 갈게요. 그리고
여기다 이 방향에 열차를 하나 더 넣어. 그리고 파란색에 여기 객차 하나 더 줄게요. 와, 이거 노선은 추가시킬 데가 없어. 열차 터널. 오, 터널이 진짜 소중했어. 여기 연결하고, 그리고 야, 이렇게 터널 가. 환승. 아, 그리고 야, 이거 환승역 여기 하고, 야, 여기서 환승 만나.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환승하고, 녹색을 여기를 빼. 그리고 아, 열차. 자, 이제 교차역을 가자. 그리고 잠깐만요, 노선 좀 수정 좀 들어갈게요. 오케이. 야, 여기 돌아. 그리고 여기 통과하게 만들어야지. 교차역이 어디가 또 복잡할까요? 야, 그리고 이거 동선을 좀 이렇게 바꿀게요. 교차역 역할을 한 번에 그 세 역이 갈아탈 수 있는 그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좋았어. 그리고 좀 교차역을 여기로 만들자. 하고, 잠깐만, 이 역으로 바꿀게요. 약간 그 순환 좀 그거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것도 동선을 좀 약간 이쁘게 좀 맞춰놓자. 그리고 열차를 하나 더 줘야 되는데, 어디에? 자, 이쪽에 하나 더. 그리고 이 방향 하나 더 줄게요. 긴 노선도 하나 더 줘야 돼. 이렇게 긴 노선들은 좀 열차를 많이 줘야 돼. 그리고 여기서 객차가 추가되면 저기 파란색 순환노선에다가 또 객차를 하나 더 주는 쪽으로. 열차 당연히 객차지. 그리고 객차는 여기다 추가해. 그 9호선이 객차를 추가하면서 그 좀 뭐가 좀 더 효율성이 좋아졌다는 거 아시죠?
아, 요, 그, 하늘색 노선은 괜히 그 기차 하나씩 붙여줬어. 내선순환이 방향이 없구나, 별로. 그러면, 야. 여기, 이 방향 하나 더 줘. 아, 노선은 내보다 많은 열차를 달리게 할 수 없어? 야, 그러면. 야, 너. 반대로 바꿔. 다 골고루 다 다니게 되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뭐가 더 추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추가가 되죠. 야, 여기까지만 와. 열차, 객차. 노선에 열차 하나 더 줄게요. 그리고 아, 요 긴 노선이 이미 열차가 4개가 됐구나. 그러면 어디로 나야 되니? 노란색에다 하나 더 줄게.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 객차 하나 달아. 그리고 녹색에다 하나 더 주자. 이쪽으로. 노란색 좀 노선 개편 좀 할게요. 이쪽 빼고. 일로 바꾸고. 여기를 차라리 그 교차역을 하고. 이쪽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이거 녹색을 일로 오게 하고, 야, 이거 여기서 빠져. 노선 개편.
없애겠다 더 가. 야, 방향 반대로 바꿔. 터널이 한 개면 여기다 더 뭐를 아 건널 수 있구나 저거.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가고 이거를 역을 하나 줄일게요. 이거를 일로 가고 여기를 하나 역을 줄이자 이렇게. 아 아니면 이거를 빼고 여기를 환승할게요. 그냥 더 효율적으로 만들게. 아 그리고 여기 환승 빼고 잠깐만 이렇게 열차 객차 이 방향 추가 그리고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빼고 이거를 약간 서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약간 서쪽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아. 서쪽이 너무 없어. 수단이 두 개 있는 게 편하구나. 그리고 아야 빨간색에다 열차 하나 더 놔줄게요.
여성 개편에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그 순환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쪽에 몰려있어. 아,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노란색을 야 이거를 이렇게 빼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 핑크색을 이렇게 좀 뺄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면 터널이 한 개가 생기죠. 터널 한 개가 생기면 이 한 개의 터널을 어디다 써먹는 거냐. 일로 가. 터널을 하나 벌고, 아, 똑같구나. 이거에 이렇게 가고, 저 차에다가 객차 하나 넣어줘. 이렇게 넣어주고, 결심했어. 이것도 순환해. 야, 빨간색 이거 빼. 여기서 빼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결하고. 야, 이걸 이렇게 하고. 핑크색 여기까지만 와.